황현숙 개명 나이 재산 집 공개 남편? 자타 공인 재테크 고수로 통하는 코미디언 팽현숙이 황금 알에서 자신의 땅 투자 비법을 소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남다른 재테크 감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 있기도 하죠. 팽현숙은 오늘 MBN 황금 알 땅 사고 싶다 편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전격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법, 땅 성형 비법 등 실질적인 토지 매입, 매매 비법을 모두 소개할 예정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팽현숙은 제가 땅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서 자신이 땅 투자에 오랜 시간 공들인 이유를 밝힌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집안이 소위 말하는 땅부자였다. 그렇다 보니 형제자매 집안에도 재산을 두고 다툼이 많았고 급기야 어머니께서 친척에게 멱살까지 잡히며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어 팽현숙은 당시 사춘기였는데 어린 마음에 하루 빨리 부자가 돼 내가 땅을 사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약 24년 동안 땅 투자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방송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였다고 덧붙여 스튜디오를 가슴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팽현숙은 배산 임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신의 첫 번째 노하우를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특히 물을 좋아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보이는 지역에 땅을 매입해왔다며 지금은 천여 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 주위의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개명을 하기도 했죠. 그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20년 전 개그맨으로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을 때 최양락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출산 후 방송 복귀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 유명한 도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름을 팽수희로 바꾸라고 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개명 후 외식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후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났다고 털어놔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한 그녀의 집이 공개가 되기도 했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연 채우식과 해독식을 주제로 김은호 한의사, 배우 문숙, 개그우먼 팽현숙, 김환태 아나운서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팽현숙은 문숙과 김환태 아나운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집은 공기 좋은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넓은 정원 대저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리연구실처럼 깔끔하게 꾸며졌으며 창밖으로는 강과 산이 넓게 펼쳐 있어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출생 나이 1965년, 경상남도 창원, 학력 한양여자전문대학, 데뷔 1985년, KBS 제3회 개그맨 콘테스트 가족 배우자 최양락.